코로나19 극복 건강 걷기 강따라 건강하길 이벤트 두 번째, 이번엔 도심 따라 건강하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박수. 2020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 14일간 진행되는 도심 따라 건강하길 이벤트는 총 3,000분께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 5,000원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각 코스별로 스태프 5개 이상 획득하시면 성공하시니까 빨리 걸으시고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모바일에 워크온을 설치하신 후 춘천시 공식 커뮤니티 걸어봄 내 건강에 가입하신 후 해당 챌린지 참여하기 하시면 됩니다. 진행 코스 말씀드릴게요. 코스는 총 3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요. 첫 번째 코스 봉황길입니다. 구도지사관을 출발해서 춘천미술관, 위봉문, 조양루, 봉이산 수뇌비, 춘천 봉이산성, 춘천 혈거유지, 춘천 향교, 춘천 시청까지 거리는 3.8km고요. 약 90분 정도 소요됩니다. 두 번째 코스는 탑거리길입니다. 춘천역을 출발해서 당간지주, 포니브리피, 비석군, 소양정, 번개시장, 강동대장간, 소양강성당, 아세아극장, 7층 석탑까지 총 3.8km, 약 90분 정도 소요됩니다. 마지막 코스는 역사 인물길, 낭만시장, 지금 중앙시장이죠. 중앙시장에서 출발해서 중림동 성당, 망대, 약사천 수병공원, 효자동 낭만골목, 담작은 도서관까지 2.5km, 약 40분 소요됩니다. 코스별 선착순 1,000명이니까 빨리 걸으시고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, 문의사항은 250-4693에서 3476 춘천시 보건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춘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